말, 괴이 증후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만큼 솔직한 사람 없지. 할 말 다 하면 살아야지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오, 나홀로 숨바꼭질 하는 법. 필요한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에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 사전 준비 하나. 인형의 솜을 전부 뺀다. 그 대신에 쌀을 넣는다. 옛날에 이런 거 좀 있었지 않았나? 둘, 자신의 손톱 또는 피를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로 구멍을 막는다. 셋, 욕조에 물을 채우고 숨을 장소에 소금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청학자님 반갑습니다. 사전 준비는 다 됐어. 다음에 실행 순서를 확인해야지. 야, 이거 분위기가 일단 음산한데? 뭐야 이거? 유카로부터 연락이 왔던 건 오전 3시 넘어서였다.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을 텐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다. 유카한테 온 자동 응답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불안해. 무슨 일이지? 챕터 1. 나홀로 숨바꼭질. 어디 챕터도 나눠져 있어? 아, 큰일 났다. 옆집 개 짖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유카는 집에 있나요?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밖에 비가 심하게 내려서. 뭐야, 안에 지금 아무 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밤중에, 역시 이런 밤중에는 실례겠지? 뭐야? 어? 젠장. 오! 밥을 먹은 흔적이다. 먹다 남긴 거야. 저 개, 와, 호환스러워. 술 냄새. 아, 저 개, 진짜, 씨! 다른 방으로 이동해보자. 걔 어떡할까 진짜? 저 걔 어떡하지? 저 걔 진짜. 야, 뭐야? 뭐지? 2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런 게임은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칼 같은 세이브. 뭔 소리지? 문 잠겨있다. 유카! 괜찮아? 그럴리가. 유카! 아유, 왜 괜히 긴장되냐? 아직이야. 뭐야? 야, 어디선가 아직이야란 소리 들려서. 아우. 긴장돼. 오! 아저씨도 죽어져 있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 중앙머리가 다 빠졌어. 어쩌다가 어떤 귀신이 중앙머리를 다 뽑았죠? 왜 대머리이시죠? 어, 피가 묻어있어. 너무해. 오 마이 갓. 뭐야, 지금 테크토닉이야? 오야, 씨, 뭐야? 나 술래잡기 하고 싶어. 뭐야? 쟤 왜 이래? 저 의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걸려? 어, 야, 잠깐만. 어떡하지? 네. 의자를 때리라고? 의자를 때려?
아, 어떻게? 어떻게 의자를 때려? 아니 의자를 어떻게 때려? 의자를 때려? 알았어. 일단은 그래. 의자를 때려보자. 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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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아 왠지 의자가 미친 듯이 움직인다 싶었어. 어, 아저씨 보고 싶지 않아. 왠지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떨어져 있어. 서쪽 방의 열쇠를 찾았다. 저장하도록 하자. 오, 어쩌러. 야, 역시 코난 뭐든 찾아내는 것 같아. 서쪽 방의 열쇠? 일단 다른 방. 오, 뭐야. 와, 이 집 뭐야. 베란다도 있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지? 아,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가. 아, 쓰러져서 뒤에. 아, 피가. 아, 근데 처음에 저거 뭔가 했네. 귀신인 줄 알았어. 어, 어째서 이런 일이. 내려가자.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지금 못 본다. 내려가야 돼. 나가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어떡하지? 일단 세이브. 아, 무서워. 아, 야, 왜 이리 무섭냐,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아니, 게임은 이마에 밝은데 왜 이리 무섭지? 나는 처음에, 나 저게 눈 하나 달린 괴물인 줄 알았어, 처음에. 눈이 하나 달린 괴물인 줄 알았네. 문이 잠기져 있다. 열쇠 써! 여기선 쓸 수 없다. 이쪽 서쪽 아니야? 동쪽인가? 여기인가? 뭐야, 문이 잠겨져 있다. 문이 잠겨져 있다. 뭐 다 잠겼어? 빵연님 방울 반갑습니다. 오우씨. 은근히 무섭다, 이거.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 어? 어, 뭐지? 구급 상자가 있다. 이 게임은 괴이 증후군이란 게임입니다. 벽장에는 양복이 가득 들어있다. 아, 꽃이 놓여져 있다. 전화선은 끊어져 있어. 어떡하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야, 씨. 간만에 이런 공포 게임 오랜만이야. 아, 뚝딱대 게임이 아닙니다. 코타치는 꺼져 있어. TV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밥이다. 지역별로 고급 재료가 들어있는 빈틈없이 들어있다. 오, 저는 소름끼친 창고인가? 와, 뒷문인가 보네, 뒷문. 아니야, 내가 뚝딱쉐 그때 그 게임은 이름. 오 마이 갓, 밥 먹고 있어. 어떡하지? 미치겠다. 뭐야, 이거 어떡하냐? 아, 젠장, 아씨. 아, 바로 나가려 그랬는데, 안 되네. 아오니 같은 그런 게 안 되네요. 아, 젠장, 씨, 실수다. 아, 젠장. 근데 대충 어디서 또 이벤트가 벌어진지 알았어. 여기다. 밥 먹고 있었지. 그래, 맛있게 먹어봐. 미치겠다. 야. 뭐하냐? 일로와. 일로와. 이쪽은 한 바퀴 돌아야 되나 보네. 한 바퀴 돌아야 돼. 저 뭐야? 아, 정말 근데 좀 멍청하다, 애가. 애가 좀 멍청하네. 애가 대시를 해, 대시. 오호. 좋아서 이렇게 해서 탈출에 성공한다. 여기다 세이브. 뭐야? 야, 왔어. 뭐야? 소리가 약해지는데? 꺼졌어. 인형이 음식을 막는다니 당연히 무리겠지. 그럼 말도. 뭐 움직였나? 여기 뭐 없나? 반대쪽에 신발장이 서서 지나갈 수 없다. 아마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길이겠지? 반대쪽 편의 벽에 신발장이 있다고? 아, 아 요거구나. 이 신발장, 아, 이동이 안 되는구나. 이동이 안 되나? 밖으로 나가진. 아, 오케이. 그럼
그러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맞다,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고. 특수기능 뭐야? 왜 특수기능 아무것도 없잖아. 장비 뭐야? 무기도 있어? 어, 없고, 방패 없고, 갑옷 없고, 투구 없고, 장식 없고. 뭐야, 그냥 뭐 흔한 공포 게임이네요. 아주 흔한. 아, 그래, 밥 맛있게 먹었어? 나 지금 무서운 게임 하고 있어. 아, 그 이유가, 이거 서쪽 방의 열쇠, 서쪽 방의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거지? 열쇠도 내가 별거 없지? 별거 없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씨, 야, 여기서, 아, 진짜 그 은근히 무섭네. 은근히 막 희한하게 생긴 게 다 식어 있어. 먹다 남긴 거야. 아, 스식하니까 나도 그거 먹고 싶다. 나도 회. 아, 서쪽 방의 열쇠. 아, 설명도 볼 수 있어? 집주인이 사용하는 방의 열쇠인 듯 하다. 나도 샤브샤브 물 줄 아는데. 일단 올라가도록 합시다. 집주인이 사용하는 방? 집주인이 사용하는 방? 아니, 집주인이 사용하는 방이 어딨어? 그냥 여긴 아니고 아원이 같은 거야. 어, 아니, 집주인이 사용하는 방이 뭐지? 여기 큰 방인가? 어째서인지 열리지 않는다. 여긴가? 여기 쓰는 건가? 완전히 틀렸어. 어, 왠지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의 방인 것 같아. 그래, 그래, 왠지 직감이 와. 맞아, 어디였더라? 맞아, 우리 집 근처도 비가 와. 어디지? 세상에,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의 방이 어딘지 모르겠어. 정말 소름 끼친다. 근데 이 집은 진짜 좋다. 아니, 왜 화장실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지? 남녀 화장실 두 개를 붙여놓은 건가? 여기 괴물 나와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괴물이 나와요. 여기에 인형 괴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약간 가슴을 추스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죠? 아닌가?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의 방. 역시 난 천재야. 열렸어. 일단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됐지? 이곳에 뭔가 힌트일 거야. 힌트가 있을 거야.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다. 메모인 것 같다. 하루코는 맨날 곳간에 열쇠를 가져가길래 잠깐 큰 방에 있는 시계 뒤에 숨겨놓았다. 곳간에는 비싼 항아리가 있는데 부서지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오, 정말 깜짝 놀랐네. 절전 모드였구나. 뭐야, 지금 컴퓨터를 쓰는 건가? 뭐야 이거, 나홀로 숨바꼭질? 나홀로 숨바꼭질이란 다른 말로는 나홀로 술래잡기라고도 부르는 것. 원래 강병술이나 주술 등 의식 같은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은 몸을 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불러내서 인형 안에 씌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과 접촉을 취하거나 주술사로서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감 있는 사람, 영매 체질인 사람이 나홀로 숨바꼭질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감, 신령스러운 예감의 느낌. 만약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려는 경우 의 책임은 스스로 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이브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홀로 숨바꼭질이 원인이라는 거야?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분명 이 사이트 나오겠지?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 끝내는 방법. 왔다. 야, 왔다. 야, 쉐! 미츠케다. 됐어, 됐어. 다 있어, 나 있어!
어떻게 어야 칼들고 쫓아오는 거 봐. 존나 노답이야 진짜. 괜찮아 병신 잘하고 있어. 어디지? 이쪽이 아닌가? 이 방이 아니야. 뭔가 시계가 있는 방을 찾아야 해. 다시 한번. 잠깐만, 그렇다. 문이 잠겨있다. 다행이야. 좋았어. 죽어버렸어. 좋았어. 잘 살았어. 병신 잘하고 있어. 병신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 그 느낌 그대로 가란 말이야. 그렇지, 좋아. 좋았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자. 안녕, 곰돌이야. 반가워. 나는 유카라고 해. 너 참 검들고 무섭게 다니는구나. 아, 이런 노답인 곰탱이 녀석아. 바로 윗방 가세요. 네, 알겠어요. 오, 이거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 아, 저 시계구나. 저 시계야. 와, 커다란 침대. 아니, 커다란 침대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뭔가가 있어. 불단의 열쇠를 찾았다. 부처를 모셔놓은 단. 불단의 열쇠? 불단, 넓은 방, 불단의 서랍을 열쇠, 아, 넓은 방. 지금 무슨 말이야, 저게? 뭐지? 하여튼 뭔가 아이템을 얻었어. 문이 잠겨져 있다. 다 써봐. 여기선 쓸 수, 왠지 위층에 안 잠기, 아, 안 열리는 그 철학 같은 데가 있었거든? 왠지 딱 직감이 와. 병진이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거군. 일단 큰 시계부터 봤죠. 보자. 시계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곳간에 열쇠를 얻습니다. 저장합시다.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죠. 이건가? 여긴가? 이곳이군. 이곳이 곳간인 것 같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 고급 항아리를 찾도록 하자. 아, 야, 이거 은근히 좀 땀나면서 이거 좀 괜찮네. 찰진의 게임이. 여기선 쓸 수 없다. 반대쪽이 문이야. 툭툭 열렸어. 이동하도록 합시다. 일단 세이브. 이 항아리네.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다. 뭐야? 끝이야? 아니,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으면 끝이야? 장난쳐? 아니,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는데, 뭔가가 있어. 효자손을 찾았다. 저장. 야, 하나 먹으면 무조건 세이브를 하란 말이야. 그렇지, 병진아, 잘하고 있어. 효자손으로. 아, 침대나. 야, 아까 그 큰 침대. 그래, 그 큰 침대 그 밑으로 가자. 그래, 난 천재야. 병진이 완전 쩔어. 멋져 불어. 그래, 이곳이었어. 이곳에 밑에 뭔가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선 쓸 수 없다. 아니구나, 완전히 틀렸구나. 침대 밑이나 손이 안 닿는 곳에 쓰일 거다. 왜 침대 밑이라 미리 써놨어? 난 침대 밑에 쓰는 건 줄 알았잖아, 젠장. 나 또 이렇게 또 괜찮아. 아니, 그렇군. 그래, 병진이는 천재인 것 같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효자손을 얻은 서랍, 바로 그 옆 서랍을 내가 안 뒤져봤어. 그렇지, 좋았어. 그래, 병진이는 천재야. 살아 숨쉬는 천재인 것 같아. 너 개 쩌는 듯. 그래, 내가 왜 거길 안, 역시, 소름 끼친다. 나 만족스럽네. 그래, 바로 여기였어. 뭔가가 있어. 저는 케이블 찾았다. 세이브를 하자.
여분의 전원 케이블이다. 이 전원 케이블은 어디에 쓰는 거지? 기억이 안 나. 어디에 쓰는 거지? 아, 젠장. 왜 기억이 안 나지? 야, 분명 여기서 그 고양이가 불을 껐던 것 같은데. 불단인 듯 하다. 불단의 열쇠! 나 천재인가 봐. 뭔가 들어있어. 성냥을 찾아냈다. 성냥을 쓰자. 불을 피울 때 사용한다. 오! 그래! 하, 쩔어. 맞아! 아까 컴퓨터가 꺼져 있었지? 당장 그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자. 그래. 그 꺼져 있던 컴퓨터로 당장 가보도록 하자. 그래, 바로 그곳이야. 와, 소름 끼쳐. 그래. 뭐, 이런 젠장 장난치지 마. 미안하다.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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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진이 괜찮아. 병진이 잘하고 있어, 병진이. 둥두렁 둥둥. 오케이, 졸라 쬐. 졸라 뛰는 거야. 오야, 애가 대시할 때마다 무서워. 좋았어. 자, 생각 잘 해보자. 생각 잘 해보자. 병진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너의 직감이 움직이는 대로 가란 말이야. 그렇지, 여기야. 그래, 여긴 완전히 틀렸어. 다른 길로 갔었어 했어. 맞아. 고가에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었지? 그래. 오! 나 젠장 잡고 났어! 괜찮아. 아, 괜찮아. 병진아, 한번 길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넌 세이브를 열심히 했었어. 아, 젠장. 아빠가 사리 같으니. 아, 진짜. 괜찮아. 그래. 아,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었어. 아, 왜 병진이야, 이런 멍청이. 하, 그래, 잘 생각을 해, 병진아. 그쪽이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자, 야, 와, 들어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좋았어, 그래. 야,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이 자식아. 항아리로 대가리를 깨버리라니까. 오늘 고민형 머리 깬다. 우와, 오늘 고민형 머리 깨는 날입니다. 오늘 고민형 머리 한번 시원하게 깨자. 비싸 보이는 항아리로 머리를 내려친다. 이렇게. 좋았어. 곰돌이 멘붕 왔어. 곰돌이 멘붕 왔어. 잘했어. 완전 잘했어. 쩔었어. 나 이쪽 방이 아니구나. 그래, 이곳이었어. 그래, 여기야. 잠깐만! 아, 젠장, 세이블 안 했는데? 이걸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어. 방금 전 사이트는 찾았다.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얹어 반쯤을 입에 머금고 준비가 되면 인형을 찾는다. 둘, 인형을 찾으면 입안의 소금물과 컵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세 번 외친다. 이걸로 나홀로 숨바꼭질을 끝냅니다. 그 다음엔 꼭 인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거? 이건 그냥 장난이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에 적혀있는 거랑 전혀 달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장난치지 마. 하지만 어쩌면 이게 힌트가 될지도. 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그래, 분명 2층 객실에 난로가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해서 그 인형을 잡고 2층 난로에 불을 태워버리면 그러면 될 거야.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난로에 불을 피울 물건이랑 인형을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찾아봐야지. 세이브를 하자. 좋았어, 칼 세이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효자손과 성냥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일단 효자손을 이용해서 모든 침대를 뒤져보는 게 이게 뭐지? 안 보이는군. 뭐야? 야, 여기도 피가 묻어있어. 피가 묻어있어. 일단 6할 침... 뭐야? 무슨 포켓몬스터 발견했을 때 나는 소리 나는데?
일단은 효자는 손을 써서 침대 밑에 있는 열쇠를 주었다. 2층 서쪽 방의 열쇠 잠깐만 세이브 칼 세이브 2층 서쪽 방의 열쇠를 찾았다. 와 아이씨 뭐야 깜짝 놀랐어. 오야 씨 오야 저기가 포켓몬스터 발견한 것 같아. 오오오오 열렸어. 됐어. 세이브를 하란 말이야. 불안하잖아? 그러면 세이브를 해. 농구공이 있다. 농구공은 필요 없어. 오빠 침대 오빠? 오빠의 침대? 오빠가 늘 자는 그곳? 오빠의 침대인 걸까? 그게 긴장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싫어. 음란책이 들어있어. 역시 오빠 방이야. 뭔가 달라. 잡지가 진열되어 있다. 교과서? 거짓말하고 있네. 딱히 신경 쓰이는 거 없는 것 같다. 왜 컴퓨터가 없지? 이 근처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수상해. 접착 테이프. 그래. 이걸로 인형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접착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이걸 어딘가 바닥에 붙여놓고 그 인형을 유인시키면 장소는 1층 넓은 방에 좁은 복도가 있었지? 1층, 아. 그래, 어딘지 알겠어. 일단 세이브를 하자. 좋았어. 쓰레기통에 과자 봉지로. 오빠 방에 왜 과자 봉지밖에 없지? 오야, 씨, 깜짝이야. 뭐야. 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씨발 깜짝이야! 아, 씨발! 와, 씨발, 존나 놀랐네. 아, 이 복도에 접착 테이블 붙여놓으면 그 인형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아, 개 놀랐다, 아까. 와, 씨. 아직 난로에 불이 붙지 않았어. 아, 난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구나. 아, 어디야? 아, 정말 근데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서.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걸음걸이가 저렇게 느릴 수가 있지? 느려도 정도가 있... 야 잠깐만 저거 아빠 아니야? 아저씨였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불을 붙이면 불이 금방 꺼질 거야. 뭐야 이씨. 그래 일단 그 책이 많은 서고부터 먼저 가도록 하자. 그래 맞아. 일단 책이 많은 서고로 먼저 가도록 하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 그래 아직 재료가 많이 부족해. 그래 서구가 어디 있었지? 곰곰이 생각해봐 병신아. 서구가 어디 있었지? 빨리 말을 해달란 말이야. 아이고 얼른 서구를 찾아야 해. 아니 근데 열쇠가 있어야지요. 지금 접착 테이프와 성냥이 있는데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가는 길은 어디지? 이 길이 맞나? 아니야. 어 잠깐만 맞다 소금물하고 소금하고 물이 필요해. 아니 야 소금물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아 무슨 소금물을 이렇게 화려한 이펙트 있게 이런 소리로 가져가. 일단 소금물 챙겼어. 일단 소금물 챙겼고 다 챙겼어요. 거의 다 챙겼습니다. 저 머리 진짜 와 내가 아까 머리 만지고 개 놀랐잖아 진짜 심장 멎을 뻔했어. 맞아 서구는 유카가 쓰러진 방 옆방 곰탱이 옆 상자에 그래 그곳이야. 맞아 그렇군. 맞아 여기가 서구였었지. 잊고 있었다. 신경 쓰이는 점이 없는 것 같다. 야 누가 거짓말했어. 뭔가 있어. 서구의 열쇠를 오케이 일단 세이브. 서구의 열쇠 지하에 있는 서구를 연 서구의 열쇠 있는 것 같다. 오케이 바로 서구로 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슬슬 준비해야 되나? 오 와우 깜짝이야 좋았어 난 천재인 것 같아. 괜찮아 우와 잘났다. 오씨 와마 야 존나 놀랐어. 아야 너무 놀랐잖아. 야 갑자기 오씨 소름 끼칠 뻔했다. 와 아야 땀난다. 아 잠깐만 아씨 아 완전 놀랐네. 아 자 여기서
석으로 바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 석으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석으로 바로 가자. 그래, 석으로 가야겠지? 그래. 아니야, 맞아. 주방으로 가는 게 맞아. 먼저 주방을 가야 돼. 그래, 먼저 주방을 가서. 그렇지! 저기 있다! 핫! 양주병! 어때? 좋아서. 저런 멍청한 녀석. 2번에 세이브를 하도록 하자. 그래, 일단 2번에 세이브. 그렇지. 여기다. 여기가 서고야. 서고의 열쇠를 열고 열렸어.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서고로군. 오래된 채 난로에 불을 피울 때 쓸만할 거야. 세이브를 하도록 합시다. 1번에 세이브를 하고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좋아. 병신이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천재인 것 같아. 퍼펙트. 세상에 이런. 추천과 즐겨찾기를 받고 싶어. 여기에 오래된 책. 이렇게 하고 성냥으로 불을 태우는 거야. 아, 챙겨야 될게 왜 이리 많아! 챙겨야 될게 왜 이리 많아. 아, 일단은 세이브를 하자. 세이브하고 그래. 아니야, 생각해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름이겠지? 식용유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조미료가 잔뜩 있다. 기름이야. 난로에 불을 피울 때 쓰면 좋을지도. 그렇지. 야스. 예스! 바로 올라가서 기름을 부어놓자. 일단 세이브하고. 만족스러워. 오늘 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안에 이 게임을 깨는 거야. 이 게임을 아작내는 거야. 이 게임 따위 쓰근하지. 이런 거 그냥 쓰근하지. 이런 거 쓰근하게 클리어할 수 있어. 기름을 붓는다. 아, 무슨 기름 붓는 게 마법 쓰는 소리야. 얘는 어떻게 기름을 부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이렇게 하고. 아니, 목소리는 존나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존나 막 귀엽게 내면서. 오, 야 뭐야, 뭐 터졌어? 완전 터졌어? 왜 이래 불을 이렇게 화려하게 때워? 오케이, 일단 난로에 불을 붙였어. 이걸로 됐어. 드디어 녀석을 조질 수 있다. 드디어 그 익명 녀석을 조질 수 있다. 야, 너냐? 아니야, 좀 아빠 몸뚱아리잖아. 야, 나와. 접착 테이프를 붙이고. 그래, 모든 준비는 완성됐어. 이 복도에 붙이면 이걸로 됐어. 오, 아, 나는 걸어가도 되네. 야, 일단 세이브하고. 야, 이거 뒤에서 막 오는 거 아니야? 아, 어디 있어? 야,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야씨, 나 A형이다. 나 A형이라서 나 막, 어? 막, 씨, 어? 나 의심 많다. 야, 어딨어? 뭐야? 뭐야? TV 웃었어? 곰돌아. 미치겠다. 좋았어, 자식아. 남자다. 야, 곰돌아, 일로 와봐. 그렇지. 그래, 멍청아. 그래, 넌 걸려들었어, 멍청아. 부악! 야, 쏘! 부악! 야! 가사딘 부악! 잡았다. 뿌려. 뭐야, 물 지금 뿌리는 거야? 인형의 소금물을 뿌렸다. 이걸 불태워야 해. 저주받은 인형을 주웠다. 일단 세이브. 세이브가 안 되네? 아, 뭐야? 세이브가 안 돼. 아, 야, 뭐야? 오, 야, 걸음걸이 왜 이래 느려? 야, 걸음걸이 왜 이래 느려? 아, 진짜. 잠깐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괜찮아. 9, 8, 7, 6, 5, 6, 7, 8, 9, 10,
빨리 불 태워야 돼. 그래. 아이템. 파파파파 쇼파파 쩌다이스.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군. 이렇게 녀석을 불 태웠다. 아, 만족스러워. 녀석이 불탔어. 멍청한 녀석. 아, 끝났다. 아, 유카, 미안해. 승은하군요. 나이스 석세스! 챕터 1 클리어 E&D 엔드. 어떤 파일일지 아시겠습니까? 1번